오예 빠생 오빠 정글강 이응 의해주세요. 멋쟁이 오빠. 정글강이요? 정글강이요? 알겠습니다. 이걸 또 수강한다는 학생이 있네. 3년 만이군요. 잘 오셨습니다. 정글 일타 교수 해 교수입니다. 이걸 또 진짜 초보시구나. 그러니까 정글을 원래 하던 친구가 아니고 정글이 해보고 싶어서 정글 강의를 해달라고.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 해물 교재가 또 딱입니다. 정글은 일단 저 강타를 들어야 합니다. 이제 정글 강타 들어야 되고 이제 좀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게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글 트위치 요새 핫하대? 아 나도 그거 들었어. 정글 트위치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타서 사라졌대. 저도 들었습니다. 아 진짜 핫했다고. 금방 타서 사라졌어. 비에고. 아 아까 해머리 멋정씨가 그 정글 강해달라고 하는 친구인가? 오케이 우리 저기 저 아 뭐야 비에고 벤이네. 아 멋정씨 제가 비에고를 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해주세요. 리신으로 갑니다. 형 12년도에 군대에서 형 방송 보면서 힘 됐었어. 오랜만에 와도 있어서 너무 반가워. 12년도? 군대에서 내 방송 봤다고? 12년에? 아! 그때 롤 보던 친구? 맞아? 그때 군대에서 12년에 맞아? 12년에 롤 안 했는데? 12년에 와우 방송 BJ였어. 자식이 말이야. 아 정글 저렇게 늦게 출발하는가 진짜 싫어. 아 오한마마님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는 골드입니다. 저희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.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형 여자친구 생기고 예쁜 여자 BJ랑 듀오 안함? 예? 그게 문제가 아니다 친구야. 거꾸 문제가 생겼어 지금. 해물링 용띠인가요? 아니요 저는 그냥 게임할 때 용을 쓰는 편이고요. 실제 띠는 뱀띠입니다. 야 또 죽! 망했다 나. 그냥 버팀. 오케이. 투패가 원딜계 제갈량. 투패가 진짜 제갈량 맞구만.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. 그래 저렇게 딱 위로해주면서 뽕빨 내놓고 아트피가 근데 반도 안 되네. 내가 먼저 할게. 일단 아이템이 흠 나타나. 한번 해보자. 아이고 가지 그냥 빠지지. 아이고 짜식 그냥 빠지지. 못 먹을 뻔했네. 세트 한번 무조건 더 잡아야 돼. 이번에 아트한테 킬 줄게. 이 전에는 킬 주기가 힘들었으니까 아트 지금 13개 눈물 나는구만. 투패야! 투패야! 맵 좀 봐! 투패야! 아 세트 7이야? 일단 강타를 써가지고 5레벨 무조건 돼야겠는데? 아! 안 돼! 가자. 그렇지, 개꿀. 야, 이거 잡아야 돼. 어쩔 수 없다. 이거 저러다가 또 못 잡아. 이거 스킬 쿨 돌아가지고. 라인 먹는 거로 만족해라, 친구야. 줄 수 있을 때 줄게요. 괜히 위험할 때 줄라다가 게임 진짜 말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. 이러면은 전령은 줄 생각 해야 돼. 빨리 잡아. 됐어. 저건 줄. 자. 이래서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. 이런 개 같은. 아유씨. 잡을 수 있을 때 잡자.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.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또. 아이 투패님 솔직히 로밍도 안 다니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? 죽지만 맙시다. 미드만 10분에 6번!
바로 잡고 전령 가자. 와트도 안 해놨네. 세트 이 버리적거리는 짤. 야. 누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령 빨리 해야 돼. 48초. 근데 지금 강타를 쓰면은 용 스킬 못 하죠. 자, 이거 먹고 바로 집. 아이템 빨리 사고. 바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번 용 해볼만해. 이번에 만약에 용 한타 이긴다? 그러면 전령 깔고 더 이득 볼 수 있어. 야, 저거 뭐냐 저거? 와, 아니 뒤에서 미니언들이 키 컸나 했어. 정직하게 일로 딱 오길래. 와, 이런 세상에 적팀이었네요. 근데 용을 안 해? 아, 했구나. 전령을 딱 깔아야 되는데. 제가 봤을 때 코그모 잡고 전령 깔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. 나이스, 개구. 세트다.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 골파. 이거 다이브 한번 치자. 일로 빼면은 아무도 몰라. 됐어. 뭐야? 있어! 처음에 안 빗나갔으면! 이런 개같은! 처음에 안 빗나갔으면! 너무 아깝다. 그래도 누누킬이니까 괜찮아. 라이추나 지금 한번 저 원딜한테 줘야 되는데. 일단 지금 아트록스는 지금 가망이 없다. 어떻게든 지금 특팩 골카셔틀하고 바텀 살려서 지금 가야돼. 행우리 멋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저는 2만. 왜 자꾸 이리 티모미토. 티피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은 누누 솔직히 못 막음 이러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솔직히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. 왜냐면 계속 못 올라갈 친구인 거야. 그냥 탓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게임이 늘지 남에게서만 찾으면 게임은 절대 안 늘어. 라이즈가 저만큼만 안 컸으면은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데 라이즈가 지금 너무 세서 사실 힘들 것 같긴 한데 딱 라이즈 두 번만 잡으면 가능해요. 한번 눕혔어 일단. 오케이. 코그모 하나 남았어. 가자. 땡겨봐. 응 아니야? 멍청한 애벌레 같으니라고. 네가 애벌레면 나는 감탄사를 자아낸다는 해벌레. 그게 바로 나다 이 자식.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오케이 해보자. 뭐해? 세트 위에 있다. 받아. 잡아. 나이스 개구. 한타 걸었어. 공손 날다 뒤에서. 기력이 없어. 아 큰일났다. 아 너무 세다. 제발. 아 코그모가 너무 센데. 아 그냥 치장. 드페 이 양심 썩은 놈. 아 어떻게 하지? 이거 서렌을 칠까 트페
뺨을 칠까? 뭐 칠까 얘들아? 어? 둘 중에 하나 쳐야 되는데 무조건. 서렌 치자. 아 갈량아, 갈량아 해보자. 파이팅 갈량이. 바로 먹었어? 큰일인데? 어 나이스 잡는 건 나이스다 저거. 아 까비 코그몬이 나 잡긴 했는데 지금 이거 못 이기면 못 이기는데. 아 까비 코그몬을 잘라도 안 되네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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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나의 뺨을 칠까 드립에 웃어준 케이틀린에게, 소밍씨에게 이 투표를 드리겠습니다. 11,438. 변빈.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고 불쾌감을 주는, 이거 불쾌감을 주는 이름이었어. 플레이를 보고 아이디를 봤더니 아이디가 변비처럼 보이더군요. 아니다, 이 친구는 그래도 이 친구 카드 찢어버린다. 욕을 한 건 아니고 딱히 뭐 못할 수도 있죠. 수고하셨습니다. 88년생 4인 팟에 형이 필요해. 껴줄게 형. 아재 냄새. 분명히 저 야식도 롯데리아에서 아재버거 시켜 먹겠지. 죄송합니다. 이런 세상에.